두 번째 종목은 인디에프입니다. 자, 인디에프가 유가증권 시장의 상상자인데 정치적인 이슈와 맞물리게 되면서 오늘까지 연일 급등세가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인디에프 어제에서는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으면서 최근 나흘째 초강세를 유지하면서 신고가 기록을 다시 한번 기록했는데요. 인디에프의 강세는 계열사인 세아상혁이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인 클린턴 측과 조금 인연이 있다라는 관측이 제기가 되면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현지 시간으로 16일입니다. 클린턴 후보의 국무장관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셰릴 밀스가 2012년 세아상혁의 IT 진출에 조금 도움을 줬다라고 최근 보도가 있었는데요. 인디에프는 세아상혁이 2006년에 인수한 나산의 전신입니다. 세아상혁은 인디에프 지분 69%가량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이 동사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도 조금 인연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돌 정도라고 합니다. 오늘 장 9시 기준으로는 8.14% 오르면서 출발했습니다. 시초가는 3,585원이었고요. 9시 52분 기준으로 해서는 25.19%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4,150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시각대에는 17.04% 오르고 있습니다. 3,885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